요새 많이 있으시죠? 환장하실 때. 네. 네. 소주잔으로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주면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 고마워 중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이동환TV에 정말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실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자, 참진한의원 얼핏클리닉의 신정민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네. 우리 원장님 약사이시고 항의사시고 정말 많은 경력을 갖고 계신데 오늘 저희가 그래서 좀 어려운 좀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네. 바로 뭐냐면요. 얼굴 작아지는 법. 아, 네. 네. 이 부분도 전문가이시잖아요. 어, 맞아요. 제가 그 네.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네. 얼굴 사이즈를 줄이고 그 얼굴 비대칭을 교정하는 것이 제 주 진료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모신 거죠, 저희가. 네. 네.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오늘 구독자님들. 네. 자, 얼굴을 작게 만들면서 지금 비대칭까지 교정한다고 네. 하셨는데 정말 헛걸리는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할 수 있는 건지 바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 세 네. 가지 부위를 네. 좀 알려드릴 거거든요. 네. 그 첫 번째 부위는 귀주변입니다. 아, 귀요? 특히 이제 아침에 유달리 이제 얼굴이 잘 붓는다든지 네. 그리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 내 얼굴형이 자꾸 변하는 것 같다. 네, 그런 분들은 이 내용을 좀 집중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우리 얼굴이 이렇게 잘 붓는 이유는 바로 이제 림프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이제 림프순환이 떨어지면 목과 얼굴에 이제 피부하고 피부 및 피하 지방에 비정상적으로 이제 림프액이 축적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붓게 보이는 거죠. 네네. 이렇게 부어 보여서 네. 이제 커 네. 보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귀주변은 그 림프액 순환을 관장하는 이 이제 자리가 삼초경인데요. 이 삼초경에 다양한 혈자리들이 귀주변으로 이렇게 삥 둘러가지고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마사지를 해주면 네. 혈자리를 지압하는 효과까지 같이 있어요. 아, 네. 그럼 이 얼굴에 림프선이 귀 쪽에 있으니까 네. 여기를 지압을 해야 된다. 네네네. 어떤 식으로 지압을 하면 되나요? 그 우리 손에서 그 검지와 중지를 이렇게 네. 이제 V자로 일단 먼저 만들어 주세요. 네. 림프 순환이 이 목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뒤쪽 앞쪽으로 이렇게 퍼지듯이 예, 순환이 되는데요. 네. 이 림프 순환이 되는 경로를 따라서 이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쭉 밀어서 올리는 거예요. 강하게 민다든지 너무 빠르게 이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림프절이 더 이렇게 수축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림프절 경도를 따라서 이렇게 천천히 밀착근 손은 완전히 이제 피부 조직에 밀착을 시킨 상태로 피부가 좀 당기는 정도로만 당기는 느낌이 나는 정도에서 쭉 밀어주시면 되는데요. 밀착을 하신 상태로 이렇게 밀어주시다 보면 네. 유달리 좀 아픈 부위가 있어요. 어떤 분, 저는 앞쪽 부분이 조금 더 아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밀어주시다가 한번 이렇게 손을 멈추는 거예요. 멈춘 상태에서 쭉 이렇게 미는 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서 네 멈추셨다가 이게 조금 위로 끌려 올라가는 피부 조직이 끌려 올라가는 느낌이 있으면 그때 쭉 또 손을 위로 올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림프액 순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아, 첫 번째 부위 말씀해 주셨고 네. 네, 또 두 번째 부위는 어디가 있나요? 두 번째는 이제 근육인데요. 네. 축두근입니다. 축두근. 축두근은 이 귀 쪽에서 이 측면부 두개골의 측면부를 부채꼴 모양으로 해서 쭉 넓게 이렇게 퍼지듯이 올라가는 되게 큰 근육이거든요. 네. 이게 얼굴 측면부를 타이트하게 전체적으로 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이 축두근이 건강하면 얼굴 이제 형을 갸름하게 하고 네. 또 얼굴 리프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근육이에요. 네,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양쪽 턱 근육이 다르다고 하면 얼굴 비대칭이 또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얼굴 축소한다든지 이런 비대칭을 관리를 할 때 그 축두근은 필수적으로 풀어야 하는 근육입니다. 사실 축두근이 좀 뭉치면 우리가 두통도 할 수 있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네. 축두근을 잘 풀어주면 두통도 많이 좋아져요. 네. 네. 이걸 이제 어떻게 푸느냐? 네. 우리 원장님의 또 방법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양손을 주먹을 쥐고요. 네. 주먹을 이렇게 쥔 상태에서 귀 뒤쪽에 뒤편에 손을 놓고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옆으로 앞쪽으로 이제 그 근육 모양을 따라서 근육을 따라서
손을 이 부채꼴 모양의 근육에서 이렇게 손을 따라가면서 그리고 이렇게 따라가면서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이게 이제 근육이 있는 결의 수직 방향으로 이제 네. 이렇게 이완을 해주는 방법이거든요. 어. 굉장히 아픈데요? 네. 오.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이 머리가 많이 풀려 맞아 시원하죠. 머리가 시원해. 네. 네, 머리가 되게 시원해져요. 그래서 이제 꼭 눌러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 모든 근육을 풀 때는 무조건 그냥 끝까지 마친다는 느낌보다는 이 아, 특별히 이제 원장님도 아픈 부위가 있다고 하셨죠. 그쵸, 네. 그러면은 그 부위를 조금 이제 손을 진행시키지 말고 꼭 누르는 거예요. 조금 눌러가지고 쭉 누르다 보면 이렇게 조금 풀리거든요. 풀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때 또 옆으로 손을 이렇게 진행시키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만약에 나는 손 힘이 너무 약해서 네.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러시는 분들은 집에 많이 있으시죠? 소주잔하실 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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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소주잔을 활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손가락 소주잔. 힘이 없을 때는 소주잔 이 모서리. 이제 모서리 부분이 힘을 좀 많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꾹 오, 간편하네요. 네, 힘 안 들어가고 소주잔으로 이렇게 한 번씩 문질러 주면은 잘 풀릴 것 같습니다. 네네. 자, 정말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또 세 번째 마사지 부위가 또 있나요? 그쵸. 이게 사각턱의 주범인 근육인데요. 네, 바로 교근입니다. 교근. 네. 교근은 우리가 음식을 먹거나 이 말을 할 때 굉장히 깊게 관여하는 근육이거든요. 네. 그래서 또 턱 관절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이제 딱딱한 음식을 좀 평소에 좋아해서 많이 씹는다든지 뭐 이갈이나 이약물기 습관이 있다든지 뭐 턱을 베는 습관이 있다든지 뭐 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교근이 또 많이 발달을 해요. 그렇죠. 이를 안 물게 네. 되기 때문에 여기가. 네네 네. 맞아요. 이런 분들은 이제 사가 점점 이 사각턱이 발달하게 되고 네. 그리고 또 얼굴이 넙대대해지고 해지다 보니까 얼굴이 커지게 되죠. 네. 그래서 이제 교근을 잘 풀어주게 되면 얼굴형이 갸름해지고 또 턱관절이 아플 때 이 교근을 잘 이완을 해주면 턱관절 통증을 줄이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면 교근은 어떤 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네, 일단 교근에 힘을 빼기 위해서 손가락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네. 입을 살짝 벌려주시면 되거든요. 살짝 벌리고. 그러면 네. 턱에 힘이 좀 빠져요. 네. 그럼 그 상태에서 검지와 중지를 네. 이렇게 귀 옆에 있는 턱관절이 여기 위치에 있거든요. 네, 네. 네, 여기 부분에 이렇게 홀록 튀어나와 있는 교근을 네. 갖다 대고 이렇게 지그시 눌려주시면 되세요. 돌리면서. 네, 돌리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아래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네. 네. 여기도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 유달리 아픈 부위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제가 근육 푸는 방법 말씀드렸듯이 그 부위를 꾹 누르셨다가 그렇죠?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졌다 싶으시면 네. 다음 부위를 이렇게 옮겨가시면서 네. 그렇게 근육을 이완해 주시면 되세요. 사실 그 지금 세 군데 알려주셨는데 네. 세 군데 저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보도록 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도 또 비대칭이 잘 안 조절이 안 되고 하면 또 원장님 전공 계시니까 네 맞아요. 찾아가실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우선 또 진료를 어떻게 하신지 굉장히 궁금한데 네 물론 이제 오늘 알려드렸던 방법으로 사실 모든 뭐 유형 형태 무형의 비대칭이 교정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이게 굳이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네. 두개골이 턱이 놓여있는 위치, 그리고 이 머리가 놓여있는 위치, 그리고 경추 상태를 교정을 해주면, 그리고 또 이제 근육을 이완을 해주고, 이 체형과 위치 교정을 이제 조절을 해주게 되면, 이 비대칭이 많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요거 사실 요런 내용이 굉장히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네. 요거 오늘 여기 다 말씀드리기 어려우니까, 원장님이 찍어놓은 영상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영상을 네네. 제가 이쪽 상단에서 네. 네, 확인할 수 있게끔 링크를 걸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늘 정말 너무나도 재밌고,
특별한 주제, 얼굴 작아지는 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큰 도움 되셨을 것 같고, 또 원장님이 하고 계신 그 얼굴 비대칭에 관련된 그런 정보들은 저희가 또 최종 화면 링크로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